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펜션 완공을 눈앞에 두고 부도난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 펜션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세상 독특한 모양이라 가지고 저도 이런 분위기의 펜션은 처음 봅니다. 산 바로 밑에다가 숙박동 펜션을 지어놨습니다. 이 보시기에도 모양이 좀 특이하지요. 일명 과자 펜션으로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컨셉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뭐 국내 최대 인자 과자 펜션으로 건설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쪽에는 뭐 외관상 쳐다보니까 거의 다 지었네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앞에는 쓰레기가 한 그따기 있는 거 보니까 이 펜션에서 일부 사용을 하다가 나온 그런 쓰레기들로 보이네요. 이쪽 건에 애기들 쓰는 그 놀이 용품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로 봐갖고는 공사 중에 무슨 보나마나 유치권 행사 그런 게 붙어 있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물 외관이나 그 안에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조각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화가들, 그런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아예 이제 짓지도 못하고 이제 부도가 났고 이쪽 건물은 짓는 중에 중단이 됐네요. 저 위에는 딸기 모양 그런 캐릭터 모양도 보이고 와 발에 풀이 막 걸려가지고 계단이 생각보다 밑에서 보는 거하고 가파르네요. 2018년도부터 과자 캐릭터 모양의 펜션이 일반인한테 이제 분양 공고가 난 곳입니다. 22평 기준으로 그 분양가가 나왔는데 1억 8,500으로 분양가가 나왔거든요. 안에는 내부 시설이 그 덜 되고 외벽만 어느 정도 이제 공사 한 채로 이제 중단이 됐네요. 분양할 당시에 현금으로 이제 8,500 투자하고 나머지 이제 1억은 대출 연계를 해주고 분양을 받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그 운영을 해도 되고 위탁사 이제 시행사한테 맡기면은 연 수익 그 8%를 확정 그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이제 분양 광고가 났던 곳입니다. 한때는 수익형 뭐 펜션 분양 하면서 그런 바람도 불었었는데
디자인이 너무 튀는 것 같네요, 진짜. 여기서 보니까 펜션 전체가 환하게 다 보입니다. 노후 보장 수단용으로 그렇게 분양을 했던 곳인데 일단 결과물은 부도가 난 채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네요. 요즘은 참 이 펜션이라는 그 글자 단어만 들어가고 무슨 분양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결과물이 참 좋지를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앞섭니다. 국내 최대 뭐 과자형 펜션 단지라고 해가지고 실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특이한 모양과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사람 눈길을 끄는 것 같아도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애기들은 좋아하겠는데요. 일단은 눈길을 확 끄니까. 무슨 동화 나라에 온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아, 디자인이 진짜 너무 튄다. 실제 완공된 내부 구조가 궁금하긴 하지만 안에 볼 수가 없으니까. 안에도 생활하기가 편리하게끔 그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뭐 돼 있겠지만은 너무 외관 느낌이 너무 색다릅니다. 이야, 다니다 보니까 이런 느낌의 펜션도 다 있네요. 펜션 동마다 구분을 딱딱 지어 가지고 계단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출입문이고 밖에 외등 설치하는 배선이 나와가 있는데 배선까지만 되어 있고 등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마당에 이제 수도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도 외등도 마무리가 안 됐구나.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참 이런 건물 디자인은 처음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쓰레기가 많아도 너무 많네. 저 위쪽에도 건물을 더 지어야 되는데 그 자리만 만들어 놔놓고 건물은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했네요. 이 건물도 케이크 모양입니다. 케이크. 3만 대 여기까지 이제 다 올리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빈터로만 남아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몰라도 지금 같은 이런 환경은 이 숙박업소, 안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낸다 하는 거는 진짜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숙박업소 하는 분들도 운영이 흑자를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시대인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 펜션 건물들이 분양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부도가 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전체 건물 분위기가 어른들보다는 진짜 애기들, 조그만한 애기들 있는 가족들한테는 괜찮은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으면 건물 내구성이 괜찮은가? 그것도 참 의아스럽네요. 건물 지었는가 하고 빈 자리까지 대략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한 25개 동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앞만 봐도 남다릅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려고 했다는 게 발상 자체가 너무 앞서는 같기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너무 이제 평범하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생각이 앞서 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너무 앞서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위험 부담을 안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펜션 건물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